2020학년도 고1 모의고사 4월 34번 빈칸 문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세이라는 게 영문으로 이렇게 쓰면요, 가정의 보자라는 뜻이에요. 말해 보자 하는 게 가정의 보자. 접속사 대시 생략돼서 문장이 나올 거예요. You normally go to a park이니까 당신이 보통 공원에 간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walk or work out이니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간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Maybe, 아마도 today, 오늘 You should choose.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대요. A different park이니까요. 다른 공원을요. Why? 왜냐고요? Well, 그냥 추임새죠. Who knows? 이것도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할까요? 한마디로 뭔가 새로운이 있을 거라는 전지, 이제 조금 조짐을 보이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Maybe 아마도 it's because 왜냐하면이나 때문에로 뒤에가 원인과 이유가 나는 거예요. 왜 다른 곳을 가라고 하냐면요. You need,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The connection, 연결을 만들어야 된대요.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To the different energy가 다른 에너지의 연결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지 마라. 변화를 줘라. 이 소리인 거죠. In the other park이니까요. 다른 공원에서요. Maybe 아마도 you will run into, 당신은 우연히 맞닥뜨리다는 거, run into. 우연히 people, 사람과 맞닥뜨릴 거예요. There, 그 공원에서요.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인 people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That you've never met.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before까지, 그렇죠?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You could make, 당신은 만들 수 있답니다. A new best friend가 새로운 최고의 절친을 만날 수가 있을 거래요. Simply by, 단순히 뭐 함으로써요? Visiting, 방문함으로써요. A different park이니까 다른 공원을 방문함으로써요. You never know, 이것도 who knows랑 같은 표현이에요. 당신은 결코 모를 겁니다. What great things, 어떤 훌륭한 things, 일들이, 즉 어떤 멋진 일들이 will happen, 발생할지를 모른대요. To you, 당신에게요. Until, 뭐할 때까지는. 즉, 요거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즉, 이 until 문장을 하고 나서야 앞에 문장을 할수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또, 뭐 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냐면요. You step outside. 당신이 걸어 나오기 전에는요. Outside of zone인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구역이. 관계부사 where를 꾸미고 있죠. 그곳에서는, 그 지대에서는. You feel comfortable이니까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즉 옛날 안정되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뭔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릴 거라는 거죠. If 만약에 you are staying, 당신이 머물고 있다면요, in your comfort zone이니까 안전지대에서 머물고 있고, 그다음 문장 또 걸리네요. You are not pushing yourself니까 밀어붙이고 있지 않다면요, past가 여기선 전치사로 썼다고 생각하시고요. That same old energy, 지시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걸렸다고 보시고요. 그 똑같은 오래된 에너지를 넘어서서, 즉 익숙한 부분을 넘어서서 당신 스스로를 밀어붙이지 못한다면요. if가 여기까지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주절이에요 이제. You are not going to move. 당신은 움직일 수 없을 거래요. forward니까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거래요.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을 거라는 거죠. On your path니까 당신의 길에서요. 당신의 경로에서요. By, 전체적인 동명사 그렇죠. Forcing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강요하도록 함으로써요. 목적격 보호 나왔죠. Force 오형식 동사예요. To do 하도록이요. Something different. Different가 뒤에서 something 꾸며주고 있죠. 어떤 다른 것을 하도록 당신 스스로를 밀어붙임으로써, 즉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써 You are awakening. 당신은 깨우고 있는 거예요. Yourself. 당신 스스로를요. 어디 위해서요? On a spiritual level이니까요. 영적인 수준 위에서 당신 스스로를 깨우고 있대요. 즉, 정신적으로 뭔가를 각성시키고 있는 거고요. 자신을 깨우고 있는 거고요. And 그리고 you are forcing. 당신은 지금 강요하고 있대요. Yourself. 당신 스스로를요. To do 하도록이요.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또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꾸미고 있죠. That will benefit you니까 당신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거래요. In the long run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So, as they say, 사람들이 말하듯이 수사적인 표현을 썼어요.
variety가 중심선에서 다양성이, 즉 새로움을 뜻해요. 다양성이 is the spice of life은 삶의 향신료라는 것은 향신료가 뭔가 새로운 걸 더해줘서 새로운 입맛을 느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준다. 이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었죠. 이제 얘는 그럼 또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거 지우고 나서 제목을 쓸게요. 바로 지워지니까 못 볼 것 같아서. Step. 걸어서 outside. 밖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어디 밖이었어요? Your comfort zone이니까 당신의 안전지대를 빠져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래요? And enjoy. 즐기라는 거죠. 뭘요? 삶의 다양성을 즐기랬죠. The variety of life.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는 why가 되면은 안 돼요. why는 뒤에가 결과가 돼야 된댔죠. 해석도 그래서라고 말했어요. it's because는 왜냐하면 때문에라고 말했고요. it's why는 그래서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디아더리, 어나더리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걸면 좀 안 되는 문장 그 내용이고요. 여기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there이 마치 장소처럼 where로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which나 that로 쓸 수 있습니다. 아, which래. 사람이니까 who나 whom. 여기 m을 생략해도 되는 거였으니까 whom이나 that로 쓰게 되어 있어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by 뒤에 visiting입니다. visit to도 타동사인데 전치사 to 못 붙어요. 어디에 방문하다 하는 to가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리고 what do요. 대시되면 안 돼요. 접속사는 뒷문장, 완문, what은 뒷문장, 불안문, 뒤에 뒷문장, 뒷문장이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that은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형용사도 썼어요.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what, 어떤 great things, 이거 훌륭한 일들이, 멋진 일들이, 이거였고요. 요거 조심하세요. where, 관계부사 났죠? which 안 돼요. 근데 뭐는 가능하다? in which는 가능합니다. in which는 가능하다. 이 형식 감각동사죠? comparable, 형용사인데 comparably 부사 안 돼요. yourself가 you가 되면 안 될 거고요. 목적어랑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기용법으로 self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전체적 뒤에 동명사죠. forcing입니다. 그리고 something different는 항상 어순으로 조심하라고 하는데 different something이 안 된댔어요. 왜냐면 당연한 게 some 자체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different 자체도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 앞에 두 개가 있는다라는 건 존재가 불가능하거든요. 형용사 연달아 이렇게 못 나와요. 물론 간혹가다 예외적으로 간결됐을 수 있으나 우리는 어법을 풀고 있으니까 different something 안 돼요. 여기도 유가 되면 안 될 거고요. 얘는 오히려 수동태로 awakened가 되면 안 됩니다. TP 아니에요. ing입니다. ing. 주격관계대명사니까 which를 쳐도 괜찮고요. where이 되면 안 되겠죠. 사물이니까 which는 가능할 거고요. 오케이. 그럼 다른 변형 문제 적어볼게요. 일단은 어휘부터 먼저 볼게요. 어비가 is because가 why 되면 안 되고요. the connection 연결이죠. 단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곳을 가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요. great things 맞아요. 좋은 일이고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머물고 있어야죠. 떠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old energy, new energy 하면 안 될 거고요. forward입니다. backward가 아니라요. awakening, 깨우고 있는 거겠죠. 당신 스스로를. 그 다음에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1번의 variety의 밑줄 쳐도 돼요. 다양성인 거죠. 다양성. 단일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빈칸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그렇게도 봐도 되고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해라. 강요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도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해라. 이렇게 이중빙판 형태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중빙판 형태로. 그 다음 서술형 잡고 넘어갈게요. 서술형은 You never know 이 부분이요. You never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이 부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마지막에 You are fortunate that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